만 1세쯤에 1차 구개성형술을 받은 이후에도 환아의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인 언어평가가 필요합니다. 언어평가를 통해 연인두 폐쇄부전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. 우리가 발음할 때 연구개와 인두의 상부 부분이 잘 닫혀야 소리를 잘낼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조직이 부족하거나 수술 이후 천공이나 과도한 흉터가 생긴 경우 이러한 것들이 주변 근육 등의 수축에 문제를 동시에 일으켜 이로 인해 잘 다치지 못하는 경우에 연인두 폐쇄부전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2차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수술의 시기는 만 4에서 5세경에 하게 되고 수술의 방법은 입천장의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주변의 조직을 이용해 입천장의 길이를 연장하기도 하고 연구개 뒤쪽 조직을 이용해 인위적인 받침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.